세븐틴. 안녕하세요, 세븐틴입니다. 정말 저희가 A 나간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이고 감사할 일인데, 이렇게 좋은 상까지 주시고 또 그리고 그 저희가 거기 그때 수상소감으로 또 말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정말 감사한 분들이 그만큼도 많기 때문에 그 상 또한 저희가 대표로 받았지만 저희 대표님 그리고 플레이스 직원 여러분 그리고 캐럿 분들까지 정말 빼놓지 말고 다 감사하고 소중한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 가족분들, 네, 부모님들께 수상소감으로 많이 얘기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, 근데 정말 저희 부모님들과 가족분들이 없었다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같이 모일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려요. 친척분들, 친척분들까지 손들였을 때 제가 예쁜 사랑으로 키우지 못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네, 고모. 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캐럿분들이 다 만들어주신 결과인 것 같고, 저희는 그 상에 걸맞게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사실 상을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매년 이렇게 좋은 시상식에 나가서 무대를 할 수 있는 게 참 정말 큰 행운인 것 같고, 이제 또 그리고 캐럿분들 정말 응원 열심히 해주는 덕분에, 사랑을 많이 보내주는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더 해서 좋은 무대도 보여드리고 멋진 상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작년에 참가하셨을 때 유규 씨가, 네. 제가요? 네. 네. 2018년에 묵직한 한방을 보여주겠다고 네.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?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네, 너무 좋죠. 맞아. 제가 딱 이 자리에 앉아서 말했거든요. 신선한 것까지는. 네. 무슨 한방을 줬나요? 팀원. 제가 묵직한 한방을 드리겠다고 약속을, 약속이라기 일단 다짐을 했는데. 아, 네네. 약간 여러 대의 잽을 날린 것 같은 느낌. 잽을, 여러 번 잽을 날렸다? 묵직한 한방과 비슷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같은 데미지. 19년도에 스트레이트 여러분의 진짜 여기서 엿버컷을 날릴 때가 될 것 같아요. 뭐라고요? 다시 뭐라고? 이제 엿버컷을 날릴 때 79년에 엿버컷을 날릴 때가 될 것 같다. 기사 제목에서 2019년 김동규 엿버컷 엿버컷 하네. 엿버컷 날린다. 엿버컷 남. 아니 좋습니다. 이거 다시